그다음 김종국 씨요. 야, 나 예상 질문 몇 개 있는데. 아, 자, 김종국 씨. 야, 이거 종국이 무조건 나오지. 100% 오늘 기대되는 단어 나올 것 같다.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나와. 나 웬만하면 인정 들 거야. 진짜. 인정 들면 좋은 거 아니야. 자, 웬만하면 인정 들 거야. 첫 번째. 넌 무조건이다 이거. 어려운 거 없어. 나는 진짜로 송지호가 귀여워 죽을 것 같다. 지금도 귀여워 죽네. 귀엽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습니다. 귀찮아. 아니 다 귀엽죠. 석신형 귀여워 안 귀여워? 근데 이 정도는 인정 들을 수 있지. 아니 재성형 귀엽고 지효 귀엽고 세찬이 귀엽고 나 귀엽. 그럼 귀여운 거 그렇게 안 귀여워? 귀여워 죽는 거. 재성이 뭐라고요? 나는 요즘 진짜 송지호가 귀여워 죽는다. 진짜 귀여워 죽어 그냥. 막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냥. 어 귀엽다. 막 그냥 막 그냥 안고 싶고 막. 그냥. 다 귀엽잖아. 다 깨물어주고 막. 자 인정하시고 부연 설명하시면 됩니다. 참. 귀엽지. 들어. 인정이야. 들어. 하나, 둘, 셋. 귀엽죠. 오케이. 왜요? 왜 귀여워 죽어? 왜 귀여워? 아, 얘 통통해가지고 요즘. 어? 귀엽잖아. 하는 짓은 어때요, 요즘? 귀엽지. 놀린 때 나 진짜 큰 깜짝 놀랐어. 귀여워 죽어? 귀여워. 그래. 요즘 왜 귀여워졌어, 캐릭터가? 나한테 완전 빠졌구나. 저한테 완전 빠졌어요, 지금. 얘 완전 귀여워. 귀여움이 있더라고요. 오빠. 오빠. 첫 번째 인정하셨고요. 예, 예, 예. 자, 나는 예능에서 만난 출연자와 실제로 사귄 적이 있다. 아이씨. 야! 이거 궁금해. 이거는 솔직하게 해줘. 아니 이건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와 이거. 아 팩트는 진짜. 뭐 형이 그거에 대해서. 와. 근데 만약 형이 인정을 줄다는데. 아니 그냥 노인정해. 아니 그 네가 노인정해. 네가 노인정해. 아니 이거는 사귀었다는 기준을. 그냥 생각을 얘기하는 질문을 아니, 해야지. 사귀었다는 기준을 널널하게 가. 널널하게 가. 예능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어차피. 아니 오래 했는데. 아니 아니면 노인정한데. 근데 이럴 수 그냥 썸일 수 있지. 그냥 지호랑 만약 형이 근데 사귀었다잖아. 뭐, 사귀었어. 그거는 사귄 거지.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은혜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질문 이따 나와요. 아니 나와. 질문 나와요. 아니 내가 들어볼 거야. 아니 기다리자고. 내가 정리를 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러면 이걸 뭐 들 수가 기다리자고요. 아 나 참 진짜 답답하네. 노인정 괜찮아요. 야 얼굴 많이 빨개졌다. 더워 여기. 왜 이렇게 더워?